안녕하세요. 인사 올립니다. 저는 저기 이곳하고 정반대되는 것이 신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교육관장 김기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네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관 운영위원님이시고 전 전라남도 의장님을 역임하신 서욱기 의장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옆에 또 우리 강양경제신문 기자이시고 우리 교육관 운영위원이신 조경심 기자님. 네, 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아유,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강양시 삼선 의원을 역임하신 정명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그 장소 소비라든가 여러 면에서 협조해 주신 우리 상가부연행의 김용조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저희 교육관을 우리 저희 소개하려 합니다. 예, 광영동에 있습니다만 이곳 중마동까지 온 이유도 있고요. 저희 교육관은 한 수강생이 13,0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광자는 오늘 그 8개 그 음악분 말고도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중국어, 요가, 아로마 세라피, 색소폰 등 아주 많은 450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좌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마동 주민들께서도 가능하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연주를 관람하고 계십니다만 아무래도 이분들이 프로페셔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취미로 하는 딜레탕트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약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가을이 결실과 즐거움을 주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밤에 마음껏 힐링하시고 또 그 한가위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절히 감사합니다. 음악과 춤이 함께 할 때는 박자를 맞춰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죠.
essa bola vai rolar. Mundo entra, pede, vende. Quando a bola chega lá, coração fica na rede, na rede, na rede. Olá, olá.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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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 괜찮네요. 첫 번째 공연 괜찮았습니까? 괜찮으셨어요? 그래요? 오늘 뭐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서 함께 여러분들 희희낙낙이란 이름으로 공연을 펼쳐지게 됐습니다. 예, 시작부터 화끈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인사는 또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생겼어요. 예,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MBC에서 방송되고 있는 생방송 전국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예, 예, 예. 리포터로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MBC 총파업으로 인해서 최근에 인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MBC 라디오 신나는 프로그램의 라디오 DJ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지요. 전문 MC이자 방송인 양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도 처음 와봤는데 괜찮네요. 예, 괜찮네요. 예, 예.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 문화 관장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괜찮. 행복한 곳에서 함께 공연이 펼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는요, 전라남도 광양 평생교육관에서 주최하는 음악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희낙낙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학습자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들여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광양평생교육관에 수업하고 있는 악기광자들을 조금 주로 오늘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두드리고 튕기고 불어서 소리 내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광양평생교육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직속기관이고요. 2005년에 개관을 해서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수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관에서 함께하는 수강생들, 오늘은 공연 무대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지만 평소에는 봉사활동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마음들을 표현해내고 있고 사랑의 마음들을 전달하고 있는 팀입니다. 공연의 봉사라고 말씀드리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실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사정들이 모두 있지만 그 상황들 모두 다 밀어두시고 많은 분들에게 봉사활동으로서 함께 했던 그 마음들이 오늘 이 무대에서 공연으로서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내 마음속에 와닿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공연 한 곡은 모두 다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 좋은 공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연 보는 동안에는 박수와 함성을 좀 많이 보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성 끝까지 보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얼마나 박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봐야지 뭘 제가 공연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오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팀들, 긴장하지 말고 멋진 모습 최선을 다해서 보내시라고 응원의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오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팀들 실수 없이 열심히 그 기량들을 뽐내주시라고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공연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자, 첫 번째 공연팀은 멋진 가야금 연주에 맞춰서 아리랑 중주를 보여줄 청흥둥 가야금 팀입니다. 청흥둥 가야금 팀은요, 광양평생교육관에서 장미수 선생님의 지도 아래 가야금을 수강하고 있는 분들이 가야금 연주와 병창을 동시에 보여주도록 할 텐데요. 이번 광양평생교육관 공연팀 중 보시다시피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합주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팀, 청흥둥 가야금 팀의 멋진 연주 속으로 빠져보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리랑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변주를 해서 만든 곡인데요. 세 번째 곡하고 다섯 번째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병창이 아니고 그냥 연주한 거예요. 경음악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광양의 상징인 매화 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 박수가 좀 너무 조금 나서요. 조금만 하고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같이 즐기려고 일부러 같이 아는 노래를 했습니다. 뭐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거 아시죠? 미랑 아리랑. 그리고 우리가 짜증을 내요 선 무엇하나. 이거 우리가 짜증내면서 살 필요 없죠.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태평가를 연주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굳이 제가 진행하냐라도 알아서 다 해주시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다. 아유 예. 앵콜이 있어요.
앵콜도 있다고? 이 진짜 가야금이 앵콜이 된다고요? 아니 내가 MC를 15년 넘게 봤는데 가야금 앵콜은 난 처음 받아봐서. 아 앵콜 돼요? 아 가능해요? 앵콜 보실래요? 아, 원해요? 쌤 할까요? 영화 중후제가 중에서 영화 천미밀 영화 주제가 천미밀 영화보다 더 유명하죠? 네 같이 할게요 TM이요. 다들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천미밀 주제가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나는 가야금의 앵콜은 처음 보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우 앵콜 좋다. 주세요. 앵콜을 받아서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로지 학생들끼리 하는 거예요.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관 해군반에 있는 황숙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금이랑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해금이라는 악기를 처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함께 하시게 됐어요? 아, 우리 평생교육관에 해금반이 생겼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악기라 바로 이제 등록해서 4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아, 어렵죠. 어떤 점이 제일? 아, 이 그 해금이라는 악기가 음정이 굉장히 불안한 악기라 좀 어렵습니다. 음정이 아니라 엄정이 불안한 악기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금하면 상당히 뿌듯함이 많죠. 그죠? 네. 어느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곡도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 곡은 어떤 곡 준비되어 있습니까? Let it be 준비했습니다. Let it be. 오, 좋습니다. 듣는 내내 해금이라는 악기로 연주하는 Let it be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처음 들어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멋진 해금 연주로 함께할 수 있는 Let it be.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토끼토끼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려 경혜 반갑습니다. 주와
불러가는 구름 속에 숨었나
어디 구입 속에 숨었나 흘러가는 구름 속에 숨었나 아리야 뒤에 있잖아 다시 한번 너를 찾아서 sunshine when she's gone It's not warm when she's aw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 Wonder this time where she's gone Wonder if she's gonna st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This house just ain't no home Anytime she goes away And I know Yeah, I ought to leave the young thing alone But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Only darkness every d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This house just ain't no home Anytime she goes away Sunshine when she's gone It's not warm when she's aw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Let's go to the
아시안 교육관의 The Sports Quality 아사모토 헤스팅 부대 계속 이어집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금 소리 있는 질감사는 더 구슬프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 대금 연주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대금이라는 악기는 일상적인 악기는 아닙니다. 그죠? 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가 그 전통 악기로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대하기도 어렵고 막상 또 배우기 시작하면은 불기 소리 내기조차 어려워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음악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연주도 궁금합니다. 다음 연주는 어떤 거? 예, 그 왕의 남자에 나오는 OST 그 인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연이란 노래 여러분 함께 대금 연주 들어볼까요?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번 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곡.
신납니다. 아, 신나요? 네. 진짜로?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 가능한 거예요? 6개월? 6개월 정도만 배워도 네. 어느 정도 곡은 네. 가능하다. 네. 아, 우크렐레 악기가 좀 이런 분들이 배우면 좋다. 어떤 분들에게 좀 고지를 좀 해보시고 싶습니까? 음악을 사랑하면? 아무나 상관없어요. 네. 음악을 사랑한다면 우크렐레 악기를 누구, 어머나 벌써 꽃 아들아 아직 공연이 안 끝났단다. 제자들이랍니다. 제자들. 딸아 아직 공연이 안 끝났단다. 어머나 애들이 선생님이신가 봐. 어머나 우리 애들이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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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에도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어머나 애들아 고맙다. 얘들아 너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잖니.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요. 자 앞으로 또 한 곡을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앵콜곡을 준비했는데요. MR이 없이 저희가 이제 시중에 이렇게 들을 수 없는 곡입니다. 네. 네 알로하. 알로하. 네 알로하. 알로하가 하와이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 건네는 그 마음으로 멋진 우크렐레 연주로 알로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차렷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줄부터 먼저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줄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물놀이팀 연희 한마당 공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잘 보셨죠? 저희들이 왔을 때는 1년치 복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객들이 호응이 좋으면은 1년치를 다 드리고 갈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갖고 갈 거예요. 대신에 1년치 복을 다 드리고, 또 지금까지 있을 12월 달까지의 그 애군을 저들이 전부 다 갖고 갑니다. 또 여러분들은 복만 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대신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청년을 할 때 같이 호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예히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예히 딱 두 번만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튜닝 하면서 튜닝 악기 튜닝.
다 함께 박수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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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마지막 마무리는 함께 좀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올라오셔서 노래하시는 분 많이 오늘 뭐 한 공연 한 경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공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그 성과들은 분명히 느끼셔야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 우리 광역평양교육관에서 준비한 광역평생교육과 준비한 무대들이 아름다운 무대들이었던 만큼 여러분께서도 마음속으로 보시는 동안에 야, 저 공연 나도 참 좋은 것 같다, 배워보고 싶다 하는 공연이 있다면 언제라도 열려있는 광역평생교육관을 문 들으시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관에서 항상 무료로 모든 교육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공연들 안에서, 그런 강의 안에서 좋은 부분들을 얻어가시길 진심으로도 바라고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관장님도 함께. 야, 그렇지, 함께 다 올라오는 거야. 함께 즐기는 거지. 이게 진짜예요. 예, 과장님도 함께 올라오셔서 마지막 공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물놀이팀, 연희 한마당 팀과 함께, 그리고 오늘 경연을 펼쳐주신, 공연을 펼쳐주신 모든 팀들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지막 마무리 역시도 여러분의 힘찬 박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수 보내주세요. 놀아보자, 즐겨보자. 안녕.
전남도 광양 평생교육관에서 준비한 27 문화가 있는 날 희나나 공연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우리 광양 평생교육관 언제든지 문 두드려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서 모두 마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